배우 박정수가 정경호를 아들로 부르며 연인 정우령 PD가 화제에 올랐습니다. 어제 방송된 TVN 인생 술집에서 박정수는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 특별 출연한 사연을 공개했는데요. 박정수는 아들 정경호가 부탁해 출연했다며 아들이 뭐 그리 열심히 하냐고 하길래 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2009년 정우령 PD와 열애를 인정한 박정수는 이후 방송에서 정 PD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을 왜 하고 사느냐, 그냥 살면 된다, 결혼하면 세금도 많아지고 재산 합쳐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답했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결혼 안 하고 서로 얽매이는 거 없이 쿨하게 살면 그만. 결혼하면 세금 많이 낸단 말은 굳이. 예쁜 사랑하시길. 세금 때문이겠냐, 그냥 하는 소리겠지. 자식들 때문이겠지. 나중에 양쪽에서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움 날까봐. 공개 열애가 아니라 결혼식만 안 했을 뿐 결혼하신 거나 마찬가지. 와, 대박 PD의 대박 배우 아들이네요. 정경호 너무 멋져요. 두 사람 관계 널리 알린 분이 그 유명한 김부선 여사님이시지? 2012년 배우 김부선을 통해 두 사람이 동거 중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정경호는 박정수를 엄마라고, 박정수는 정경호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